뽑은 지 이틀 됐어요. 예. 그리고 아내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. 들어보세요.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네, 스피커폰이에요. 왜 저러고 있지? 어, 저기 저 앞에 사랑해서 재미없어 운전하는 거? 아니 근데 딱 이틀 뒤에 새 차 뽑았어요. 가운데서 서가지고 왜 저러지? 차가? 캐스퍼 아이고 뭐야 여기 왔어? 어 뭐지? 후방 영상. 미쳤나봐. 누가 나와 있네. 어! 아! 뒤차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. 나 왔어? 어! 저 차는? 뭐지? 나 왔어? 몰라. 저 차는? 어! 뭐지? 뭐지? 누가 나 박은 것 같은데? 슬금슬금? 네. 저 사람 왜 안 내려? 어떻게 됐을까요? 뒤에서 꽝 들이받아 놓고. 예, 저 차. 슬금슬금? 어. 예. 요쪽에 길이 있어요, 길.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. 허, 사고 내놓고. 와. 흐흐. 뒤에서 꽝! 아, 차 수리비는 250만원 나왔고요. 네, 진단이 2주 진단이에요. 아, 모두 다 상대보험사랑, 당연히 100대 빵이죠. 다 끝났어요. 형사 합의로 해서 만난 상대는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정차 중에 제 차를 뒤에 빵! 들이받았어요. 예. 상대 차는 사라졌어요. 저는 새 차 뽑은 초보인데요. 경황이 없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몇 주 뒤에 밖에 나왔는데 제 차는 찌그러져 있었고요. 가해자는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 2시간 만에 잡혔어요. 근데 사과를 안 해요? 아, 그럴 일이 없어요. 근데 가족들이 불법 영상을 보는 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.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들이요. 그리고 가해자가 뇌경색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아, 나 사고 난 건 몰랐어요. 사고 난 건 몰랐으면 왜 옆으로 갔을까요? 거기 가만히 있었어야지. 형사 합의를 위해 만난 가해자와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50만 원 이상 줄 생각도 없으며 자기들은 뇌경색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테니 판결 나면 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해 차량은 수리비도 안 들 텐데 저희 차 수리비가 250만 원 들어간 걸 들먹이면서 말이죠. 뇌경색 진단받은 뺑소니는 무죄인가요? 블박차 뒤에 골목인데 그 길로 아이고 뺑소니? 뺑소니 쳤나요? 뇌경색으로 무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? 지금 재판 진행 중인가요? 정식 기소되었나요? 약식 기소되었나요? 네, 정황상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. 하여튼 내려보니까 없었어요. 상대의 블박은 있는데 고장난 지 영상이 없었어요.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이 60 정도 되신 것처럼 보였어요. 오늘 형사합의 때문에 아직 기소는 안 됐군요. 동부지검에 갔는데 가해자와 같이 온 변호사님이 무죄 받을 거라며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무죄입니까? 괘씸죄 적용돼서 더 크게 처벌받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? 투표 시작! 네, 100%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더 크게 처벌받을 것이다. 뇌경색이 오면 사람이 어눌해지고, 네, 좀, 기억력도 떨어지고,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. 깜빡깜빡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럼 나오지 말았어야죠.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나왔다? 그런 게 뭘까요? 형법에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.
그럼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나왔다? 그럴 때 심신 상실을 인정해 줄까요? 무죄 나올까요? 제 의견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로서 제 의견을 대신하고 나중에 법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